갤럭시 탭을 사고 눈물이 났다? 우선 대화면인데 120Hz 외장 메모리 카드도 넣을 수 있다. 독보적이야. S펜은 필기감도 좋은데 부착해서 충전도 되고 잃어버릴까봐 나랑 떨어지면 알림도 온다.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알 수 있어. 심지어 공짜다. 그냥 준다. 기본 구성품이다. 삼성노트에서 녹음하면서 메모하면 나중에 다시 듣고 싶은 내용 눌러서 바로 들을 수 있다. With iOS 18, GPT might have good idea.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애플 관련 소식들 정말 많았죠. 진짜 아이패드 신형 공개되고 나서부터 부지런히 막 해외 직구 해가지고 구매 가이드부터 언박싱까지 찍어서 다 내보내드리고, 최근에 WWDC에서 발표됐던 애플 AI까지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럴 바엔 갤럭시 탭 S9 울트라 산다. 워낙 아이패드 이번에 특히 프로가 너무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그 돈 씨 부트라 사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가지고 탭 S9 울트라를 구트라라고 하더라고요. 갤탭은 어땠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눈길이 가던 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써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갤탭 제가 다시 사용해보면서 유튜브 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갤럭시 탭을 특히나 대학생분들이 아기자기하게 쓰면서 리뷰하시는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와, 나 대학생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쓰면서 느낀 대학생이라면 갤탭 써야 되는 이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단 대학생이라면 태블릿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빵빵한 게 진짜 중요할 거예요. 전 사실 최근에는 아이패드들을 주로 써오다가 오랜만에 다시 갤탭을 써보니까 역시 진짜 갤탭이 배터리가 오래 가기는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해외 출장 갈 때 요거를 이제 가지고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100%로 완충을 해놓은 상태로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을 거의 한 16시간? 그 정도로 길게 엄청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에반게리온 전편을 보고 하나에 20분씩만 해도 21편이면은 거의 7시간가량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거의 한 60%? 50-60% 정도 남아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양방향 충전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케이블 연결해주면 얘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갤탭에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이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이어폰을 충전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휴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배터리 빵빵한 거 이거만한 장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첫 번째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최대 45W 충전까지 지원을 하는데 GSM 아레나 테스트에 따르면 완전히 0%일 때부터 배터리를 15분 동안 충전을 하면 17%, 30분 동안 충전하면 32%까지 충전이 되고 완충까지는 2시간 8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15분 동안 충전했는데 17%밖에 충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총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17%까지만 충전을 해도 몇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도 배터리 용량이 얘보다는 한 1000mAh 정도 적은 1090mAh인데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좀 줄었어도 비슷한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해요. 상자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상자가 되게 얇아요. 안에 충전용 어댑터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정품 어댑터는 보니까 59,400원 이러더라고요, 정가가. 사실 요거는 좀 아쉽다. 아무래도 충전기를 추가로 거의 6만 원 가까이 들여서 구입을 해야 진짜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많이 갖고 다니려면 휴대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처음에 구트라를 딱 잡아보고 느꼈던 거는 진짜 얇아서 깜짝 놀랐어요. 면적이 넓은데 얇으니까 오히려 들었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 이 크기에 비해서는 가벼운 느낌이었고, 처음 이 제품 나왔을 때 당시에는 태블릿 시장에서 제일 얇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서 13인치 모델이 5.1mm로 다시 한번 갤탭을 뛰어넘는 더 얇은 두께로 나오면서 제가 한 번 또 더 놀라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패드 프로가 지금 휨 이슈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완전히 그냥 손으로 찌그러뜨려가지고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정도까지 편은 안 돼가지고
저도 큰 돈 들여서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 부시고 밴드 게이트라고 하죠. 예전부터 항상 있었던 그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얘도 궁금했습니다. 얘는 힘이 없을까? 근데 진짜 없어요. 이게 휘어지지가 않아. 그냥 있는 힘껏 손으로 휘어보고 나서 구부러졌는지 확인하려고 명암을 끼워봤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게 제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휘어지지가 않고 그냥 제 손이 지금 빨개질 정도인데 두께는 아이패드 프로가 더 얇은데 내구성 면에 있어서는 캡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여러모로 만족하고 쓰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또 이 전면 유리도 내구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전면 유리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흠집이 난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방수 방진도 최고 등급을 지원을 합니다. 아이패드는 아예 방수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 충전 단자 부분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갤탭 S9 시리즈는 IP68 등급까지 지원을 합니다. 진짜 뭐 샤워하면서도 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 물속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줬던 게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대학생분들은 기기 한번 고장내면은 이게 수십만 원이 깨지니까 엄청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요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태블릿을 구입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용도가 아마 영상 시청일 거예요. 유튜브 머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영상 시청 용도로 많이 쓰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바로 디스플레이랑 사운드입니다. 구트라 쓰면서 사실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탭 S9 시리즈는 전부 다 OLED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명암비 면에 있어서나 안부 표현에 있어서나 영상 시청에 진짜 최적화된 태블릿 라인업이거든요. 대화면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하면서 3분할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영상 가로로 틀어놓고 옆에다 인터넷 창 세로로 틀어놓고 밑에다가 또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열어놓고 다중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 화면 비율이 16대 10이라서 그런지 필기하면서 한쪽에다가 길쭉하게 카톡창 같은 거나 인터넷창 같은 거 띄웠는데 가로로 놓고 쓸 때 분할해서 화면을 사용하기에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해상도는 WQHD 플러스 2960x1848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4K 화질까지는 진짜 충분히 높은 해상도로 볼 수가 있고요. 노트북은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태블릿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들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패널 퀄리티가 중요하고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은 눈이 진짜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어두운 기내에서 영화 볼 때나 만화 그런 거 볼 때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밝은 곳에서도 밝기 커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시인성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HDR 기준 최대 밝기가 1600니트인데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930니트여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어두운 편이지만 그거는 사실 막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갤탭 시리즈가 8까지는 일반 모델은 LCD고 플러스랑 울트라만 OLED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S9 시리즈부터 그냥 일반 모델부터 세 가지 전부 다 OLED로 들어가고 있어요. 패널 자체가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거든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라고 해가지고 슈퍼 아몰레드에 비해서도 더 이제 블루라이트도 낮고 전력 소모도 더 좋아진 이런 디스플레이고 명암비도 공식 스펙에는 안 적혀 있길래 제가 막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패널 종류 자체의 명암비가 100만 대1이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는 스펙상 200만 대1이거든요, 명암비가. 사실 스펙상으로는 아이패드 프로가 얘보다 두 배가 높은 거죠, 명암비가. 근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겠죠. 아무튼 영상 시청하기에 진짜 부족함이 없는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에 전 되게 만족스러웠고 갤럭시 탭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플래그십 라인업에는 전부 다 120Hz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옆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일반 재생률 60Hz 상태고요. 최적화를 해서 120Hz까지 올리면 이게 진짜 그냥 화면이 크니까 눈으로 차이가 확 보이더라고요. 역시 대화면이면 대화면일수록 화면 조사율은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영상 시청할 땐 사운드도 중요하잖아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엔 사실 탈 안드로이드급으로 스피커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학생분들은 또 필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S펜 얘기도 해볼 건데, 필기나 드로잉을 할 때 쓰는 요 S펜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진짜 다양한 S펜들이 있거든요. 모나미 에디션, 라미 만년필 에디션, 별의별 S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뭐 디자인이나 뭐 스타일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구매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누가 겔탭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S펜 필기감이에요. 저는 이 필기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패드는 약간 글씨를 쓸 때 화면 위에다가 애플 펜슬로 뭔가 눌러서 이렇게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유리 위에서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손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갤럭시 탭을 써보면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이 펜촉 끝이 고무촉으로 살짝 말랑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쓸 때 약간 쫀득쫀득하게 화면에 붙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끄러지지 않다 보니 손에 힘도 덜 들어가는 편이고 작은 글씨를 쓸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PD님한테도 한번 써보라고 드려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이패드만 쓰시던 분이 겔탭을 쓰니까 그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필기감이 이게 고무 펜촉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 쫀득쫀득하다고. 근데 아쉬운 점으로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S펜은 애플 펜슬에 비해서 약간 얇다 보니까 이게 두께가 실제로 좀 얇아요. 그래서 좀 얇다 보니까 그립감이 살짝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따로 핸드 그립 같은 거 끼워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별도 S펜을 구입해가지고 자기 손에 맞는 거나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 S펜이 편한 점은 들고 다닐 때 진짜 편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붙여놔야 되잖아요. 얘가 약간 가방에 넣어놓으면 어디 걸려서 이렇게 항상 떨어져 있어. 이게 좀 더 떨어지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을 잡을 때도 이쪽 잡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S펜은 뒤에 붙여서 무선 충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들고 다니기에 편하고 이런 정품 북커버 같은 것도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수납칸이 있거든요. 양옆을 크기를 키울 필요 없이 그냥 뒤에를 열어서 이렇게 쓰면 돼서 이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안 붙느냐? 옆에도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취향대로 붙여서 다닐 수가 있고, 다만 여기다 붙이면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짝 보여드리면 요 후케이스가 또 좋은 점이 이 뒤에 붙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펜 말고 다른 펜 쓰시는 분들은 아예 얘를 빼놓고 그냥 납작하게 얘만 붙여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필기 앱은 어떤가? 필기 앱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필기 앱 중에 굿노트는 좀 아쉬워요. 아이패드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랑 겔탭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약간 달라요. 일단은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겔탭에서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겔탭에서는 구독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삼성 메모에 필기할 때보다 필기 속도도 좀 더 느리고 무거운 감도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약간 쓸 때마다 좀 이런 거 방금 보셨어요?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요. 약간 튀는 현상이나 필기할 때 좀 버벅거리는 느낌? 앞으로 물론 당연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기야 하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냅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도형이나 직선을 그릴 때 쭉 긋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 직선 끝점 근처에서 또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아이패드에서는 이 직선 끝과 끝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겔탭에서는 자동으로 붙는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평점도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겔탭으로는 필기를 하기가 불편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삼성 노트가 진짜 좋습니다. 음성 녹음 지원이 돼요. 이 노타빌리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타빌리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녹음되어 있는 파일인데 이 녹음된 파일을 그냥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녹음을 재생을 하면은 내가 그때 어느 시점에 녹음이 된 건지가 이렇게 필기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강의 들으실 때 녹음하면서 필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좋고요. 녹음했을 때 내가 필기했던 부분 중에 다시 듣고 싶은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소리를 들으면서 필기했던 부분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o capture detailed notes while staying present in the moment. And when your recording is finished, intelligence across the products you use every day. Still,
There are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호환성도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폰을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같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면 갤탭에서 쓴 노트들이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보이게 되고요. 핸드폰에서 쓴 노트를 또 갤럭시 탭에서도 굳이 내가 파일을 뭐 옮겨 담거나 하지 않아도 똑같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 AI 업데이트 기능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갤럭시 AI를 안 쓸 때는 음성은 클로바노트나 뭐 릴리스 AI 이런 데다가 넣고 문서 같은 경우는 챗GPT 같은 걸 통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AI 관련 엔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넣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AI 기능으로 온 디바이스로도 처리가 되니까 실용성 면에서도 좋았고 아무래도 대학생분들도 뭐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자료를 뭐 요약하고 번역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영상 보면서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또 영상 보면서 타이핑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거나 이런 멀티태스킹 작업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일단 갤탭은 이 멀티태스킹 하기가 진짜 좋은 게 메모리가 기본으로 12기가 램이 들어가요. 1TB 모델은 16기가까지 들어갑니다. 진짜 메모리를 정말 할머니 밥상처럼 푸짐하게 차려준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할 때도 버벅임이 진짜 전혀 없었는데요. 아까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3분할까지 화면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팝업창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 동시에 4개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오버죠. 4개까지 어떻게 같이 해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자주 쓰는 화면 분할은 등록을 해놓고 뭐 인터넷 창 열고 노트까지 필기까지 같이 한다거나 그리고 요 태스크바 요런 진짜 PC에서 볼 수 있는 태스크바를 탭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내가 자주 쓰는 조합들을 이렇게 등록해놓고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제품들은 아무래도 덱스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UI를 노트북처럼 바꿔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은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인터넷 창을 막 여러 개를 켜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걸 그냥 모바일 앱으로 쓰려다 보면 솔직히 많이 창을 열어봤자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앱 화면 3개 띄워놓고 쓰듯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덱스 모드에서 이렇게 PC처럼 인터넷 창을 막 20개씩 띄워서 쓸 수 있는 이런 모드를 쓸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갤탭 쓰시는 분들은 로지텍 무서운 마우스 같은 거 얇고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챙겨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취미로 영상 편집하려고 태블릿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영상 편집도 한번 해봤습니다. 블로라는 무료 어플인데 이것도 유료 플랜이 있기는 하지만 꽤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제가 찍었던 인트로 4K 영상으로 한 1분 15초 정도 되는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근데 4K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생 시에 약간 버벅임이 있었지만 이 정도라면 그냥 FHD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충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K 영상 1분 15초 정도 분량을 추출하는데 약 43초 정도 걸렸습니다.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FHD 정도의 영상이라면 특히 뭐 브이로그 이런 거라면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상 편집하다 보면 용량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갤탭은 마이크로 SD카드를 1TB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의외로 다양한 액세서리 S펜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펜 종류 진짜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골라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도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서드파티 키보드들도 되게 많지만 정품 커버들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북커버 겸 키보드에 트랙패드까지 달려있는 모델도 있고요. 얘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얘는 좋은 점이 포고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랫부분 키보드는 뚝 떼어가지고 그냥 위에 부분 태블릿 본체랑 스탠드만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편했고 이거 말고도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로 덮어서 쓸 수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사실 영상 감상용으로는 종이 질감 필름이 좋지 않거든요. 화질이 뭔가 떨어뜨리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영상 볼 때는 그냥 깨끗한 화면으로 보고 싶고 글씨 쓸 때는 종이 질감 쓰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이런 제품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스마트 북커버라고 해가지고 피봇 형태로 세로 모드로도 세워서 쓸 수 있는 이런 커버도 있습니다. 갤탭용 액세서리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액세서리들 추가로 구입하실 때 돈 많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액세서리값도 반값, 수리값도 반값입니다. 아무래도 애플 펜슬, 뭐 매직 키보드 이런 것들 구입하려면은 진짜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보니까 매직 키보드가 50만원대인데 삼성 정품 북커버 키보드가 20만원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자잘자잘하게 비교를 해보면 뭐 완성도 측면이나 사용성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생분들이 좀 돈이 많지 않잖아요. 좀 부담이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리 비용도 사실상 반값인데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패드 프로 배터리 교체 비용은 20만원대인데 갤럭시 탭은 104,000원이더라.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 탭의 절대적인 성능이 지금 시장 내에서 최고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애플 제품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갤럭시 탭 S9 울트라 제품 쓰고 있잖아요. 얘도 진짜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왕 중의 왕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긱벤치와 3D마크를 돌려봤는데요. CPU 테스트 싱글코어에서 보시면은 갤탭 S9 울트라가 사실 가장 점수가 낮았고요. 사실은 아이패드 프로 M1 제품보다도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성능 면에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멀티코어도 보시면 더 많은 차이가 나고요. 긱벤치 6 GPU도 한번 돌려봤는데 GPU는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고사양 게임 돌리거나 하고 싶을 때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3D마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최대 점수가 3745점으로 나왔고요. 최저 점수 3265점으로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 M1 제품보다도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M4 프로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능 관리, 발열 관리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 SSD 쓰기 읽기 속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또 아이패드 프로 M2 제품이 낮은 용량에선 성능 너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점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성능 면에서는 갤럭시 탭이 아직은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생한테 너무 좋은 거 알겠고 대학생 아니어도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라는 거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 옵션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갤럭시 탭 S9 울트라 기준으로 리뷰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모델은 울트라보다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화면도 12.4인치로 확실히 대화면이고 필기하기에도 편한데 무게도 얘보다 150g 더 가볍고 배터리 사용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가격은 또 더 저렴하거든. 어쨌거나 제가 그래도 쓴 모델은 S9 울트라니까 굿트라의 옵션과 가격도 좀 살펴볼게요. 와이파이와 셀룰러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확실히 셀룰러가 좀 더 비싸고요. 저는 근데 셀룰러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뭐 실내에서만 쓰는 경우도 많고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모델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셀룰러 모델로 구입하시면 5G까지 쓸 수가 있고요. 용량 옵션은 256GB, 512GB, 1TB 옵션이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램 차이가 있어요. 256 512는 12GB 램이 들어가고요. 1TB에는 16GB 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높은 사양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TB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울트라 기준으로 혜택가가 140만원대로 나와 있는데 최저가는 130만원대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가 199,000원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화면도 크고 120Hz 지원하고 OLED까지 들어가고 1TB 마이크로 SD카드까지 넣을 수 있고 S펜도 그냥 줘.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영상 시청용으로 많이 쓰시거나 그림용으로 많이 쓰실 분들은 오히려 탭 S9 울트라가 가성비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울트라까지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플러스가 훨씬 더 가성비 좋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고나라 금액도 한번 찾아보니까 가격 방어가 꽤 잘 되더라고요. 갤럭시 제품들은 보통 가격 방어가 잘 안 된다고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평균 가격이 115만원까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은 와, 이런 하이엔드급 태블릿이 정말 수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뭐 성능 면에서나 여러 가지 스펙 면에서 딱 적당한 정도의 스펙을 보여주면서도 뭐 S펜도 그냥 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0Hz 화면 주세요, OLED 들어가지, 뭐 스피커도 나쁘지 않지, 화면도 좋지, 밝기도 밝지, 거기에 방수 방진까지 된다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태블릿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제품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갤탭 S9 울트라나 플러스를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갤럭시 유저분들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갤럭시 생태계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진짜 메모나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특히나 나는 학생인데 아이폰을 쓰더라도 좀 대화면에 얇은 태블릿을 쓰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가격으로 아이패드 에어를 사자니 60Hz 화면 주사율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9 플러스 정도가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중요한 소식,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출시가 미뤄졌다고 하는데 갤럭시치고 정말 유례없는 가격방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탭 S10 나올 때까지는 지금 구입하셔서 써도 문제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10 나오고 나서도 팔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엔 울트라 써봤지만 플러스를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또 알차게 쓰면서 한번 리뷰도 나중에 따로 더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활용 방법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다시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자 여러분 다음번엔 아이패드 프로 리뷰입니다. 제가 갤럭시 탭이랑 아이패드를 동시에 같이 사용을 했는데 50만원 태운 매직 키보드랑 애플펜슬 프로랑 아이패드 프로까지 한 번에 다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